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원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KDI 외에 산업연구원과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는 유가가 연간 배럴당 60달러대 초반에 머무르고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오르고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떨어진다고 예측했습니다. 경상수지는 52억 5천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가가 더 떨어져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상승, 물가 상승률은 0.4%포인트 하락하며 경상수지는 102억 1천만 달러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가 하락이 큰 호재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번 유가 하락은 공급 요인 때문이어서 수요 측면에서 기인하는 디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